We Love Care をご覧の皆様、こんにちは、博士舞です。今回は韓国から素敵なインタビュー映像が届いてますよ。韓国 KBS で放送された中毒者続出、ワイルドなのに胸キュンなニュータイプラブコメディ、ワイルドなロマンスにご出演のユー・ウンジェ役、イ・シオンさんです。どうぞご覧ください。 We Love K をご覧の皆様、こんにちは、イ・シオンです。박영선작가님작품은주인공이이미안바뀌잖아요 네, 네이이름에이제유래라든지왜안바꾸는지혹시들으신분있으세요?전사실그것도되게좋았거든요이름이안바뀌는것도그래서한번여쭤봤어요진짜저도궁금해서작가님한테여쭤봤는데그냥되게단순하게한마디로얘기하셨거든요그냥그이름이좋아요이렇게그래서더이상물어보진않았어요근데그이름에되게애착이많으신것같아요그래서항상모든작품이그이름은아니었지만많은작품에은재와무열이를쓰고계시거든요다음작품에도은재와무열이지않을까전생각하고있어요극중에서가장좋아하는신이나기억에남는신그리고그이유에관해서도말씀해주세요좋아하는신이너무많은데무열이가그러니까저희에피소드중에그은재집에숨어들어왔을때가있어요그기간에그에피소드가집안에서일어나는것들이또재밌었고요그리고종이가나타나고나서제가경호원이기때문에그걸봐야되잖아요그래서 나중에는조금감정적으로은재가슬퍼지지만그초반에종이따라하고질투하고이러는것들되게제시카가되게좋아했어요그런거따라하고막이러는거를동욱오빠도재밌어했고또좋았고구체적인에피소드약간제가무열이를때리는부분이되게좀많아요알게모르게그런거를제가좀조절을잘못해서오빠가진짜너무많이아파했었어요그래서진짜정말로얘랑같이못하겠다그렇게얘기도하고제가또웃음을잘못참아가지고너무많이웃어가지고나중에그러면이제스태프들도조금은화가나잖아요근데그러면더웃긴거예요이게진짜지금웃으면안되는상황이다이럴때막더못참겠는거예요그래서감독님이결국에는 여기벽에서5분동안손들고있으라고그런적도있었어요진짜그래서다재밌었는데이렇게재밌는코믹신찍을때제일에피소드가많았던것같아요은재왜이렇게사랑을받을거라고생각을하셨는지그리고이런반응을왜이런반응이일어났다고생각하시는지저는대본봤을때은재가진짜너무사랑스러웠거든요정말로제가너무좋았어요은재가그래서내가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이대본대로만표현한다면너무너무사랑받겠다진짜너무사랑스러운아이니까네물론대본대로다표현은못했을거예요분명히또부족한부분이있었을텐데또이드라마특성상작가님이은재감정중심으로많이드라마가갔거든요그래서부족한부분이있었어도보는사람들은은재에많이감정이입이될수밖에없었던것같아요그래서좋아해주셨던것같고또재밌는게또많았잖아요드라마상에서그래서더좋아해주셨던분들도있는것같고그래서저도진짜너무기분좋았죠힘드다고그럼다음질문로맨틱드라마인데도불구하고이남주여주키스너무좋아서너무좋은특별한드라마인데이외에도난폭한로맨스가다른드라마와다른점이나뭐주목해주셨으면하는점이있나요진짜촬영하면서그얘기되게많이들었어요팬분들도너무없다둘사이에그런것들이근데저는괜찮다라고생각했거든요근데물론러브라인이빨리생기고이렇게되면은몰입도도더높아지고더시청률도훨씬좋아질수있고하겠지만작가님이저랑통화하면서하셨던말은난이것도되게많다고생각하는데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러브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순수한? 뽀뽀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보시는 분들만 아쉬웠지 저희는 되게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키스를 하라고 감독님이 시키신 건지, 아니면 두 분이 대화를 해서 정하신 건지, 아니면 방법적이 무혈이의 애드립이었는지. 아, 그거는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재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서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다가가야 될지 처음엔 모른단 말이에요. 무혈이의 마음을 알고 나서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작가님이랑 동욱이 오빠도 그렇고 저도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진한 키스씬은 은재한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벼운 뽀뽀 정도로 하는 거. 그래서 작가님이 그렇게 의도를 하셨고 저희도 너무 좋았고 감독님도 그게 은재랑 무혈이가 어울리는 그런 러브씬인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좀 순수해 보이게 귀엽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메이킹을 보니까요. 풀장 씬 찍고 마지막에요. 네. 빠지는 씬 찍고 되게 막 덜덜 떠시는 밖에 나오시면서 되게 추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몇 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지. 근데 저는 춥다는 말도 하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저희 촬영할 때가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저는 경호원이고 약간 선모습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씩 끼어 입었어요. 그래도 되는 캐릭터니까. 근데 무혈이나 종이는 되게 얇게 한 겹 입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춥다 그러면은 진짜 욕먹었어요. 너 조용히 하라고, 너 잠바 같은 거 입고 춥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수영장 씬 찍을 때도 그건 뭐 물에 빠졌으니까 다 같이 추웠었던 것 같고, 수영장 씨는 위에가 유리로 살짝 되어 있어서 해가 뜨기 전에 다 찍어야 됐었어요. 근데 상황은 하루밖에 찍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되게 다들 긴장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해 떨어지자마자 바로 해서, 해 뜨고 나서도 조금 찍었어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빛을 최대한 막아가면서. 그 씬이 그렇게 길었구나. 네, 네. 그러면 6시간 정도 찍었나요? 아니죠. 한 12시간 정도는 찍었죠. 네. 근데 겨울이라서 해는 5시 정도에 떨어지고, 계속 찍어서 아침 한 6시 정도까지는 찍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신 건지, 그리고 그 일본 팬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베일에 쌓인 그날의 스토리에 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이게 박영선 작가님 작품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두 사람의 이야기로 모든 극을 끌고 가진 않거든요. 다 작은 사람들까지도 다 주인공이잖아요. 또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고, 은재랑 무혈이가 조금 더 많이 나올 뿐이지만, 그래서 되게 매니아층이 다른 작가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폭한 로맨스 역시도 그랬고, 전 사실 몰랐는데 극 중에서 동화 있어요. 임주은 씨라고. 근데 주은이가 원래 그런 커뮤니케이션 되게 인터넷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저한테 얘기해주더라고요. 우리 좋아해주는 그 날로 모임이 있다, 카페가 있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주은이 때문에 알게 돼서 들어가서 둘이 푹 빠진 거예요. 주은이랑 저랑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그래서 진짜 그것도 또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하게 된 추억이고 또 선물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이 이제 너무 그리워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장난으로 만나자 막 이랬는데, 제가 그럼 진짜 만나자. 그래서 날짜를 너희가 정해, 내가 장소를 정할게, 이렇게 돼가지고 잘 해서 만났는데, 진짜 만나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진짜 편하게 서로 얘기하고 막 장난을 치고 이랬는데, 실제로 막상 보니까 서로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날 얘기하다가 진짜 밤이 샜어요. 정말로. 예. 네. 그게 뭐 다르게 뭐 저희가 몰래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형식적인 질문들, 뭐 질문지 뽑아서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하고 그런 거 하고 자리를 옮겨가지고는 우리끼리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보니까 진짜 아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진짜 자주 연락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여름에 같이 MT도 갔어요. 그래서 이건 뭐 처음 말하는 거지만 같이 MT 가서 게임도 하고 막 수상 막 스포츠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막 재밌게 놀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매년 할까? 막 지금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너무 왔어. 알았으면 저 영상이라도 찍으러 갈 걸. 작품을 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큰 행운이지만 그 작품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역시도 너무 좋은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작품이죠. 너무 부럽네요, 그 팬들. 네, 일본에서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네, 제가 일단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기회가 있으면 저희 한번 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네. 네, 난폭한 로맨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난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또 다른 작품들로 많이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We love K. 이시온さん, ドラマの時と全然イメージが違いましたね。 ものすごい綺麗で憧れちゃいます。このワイルドなロマンスはノーカット完全版 DVD ボックス1とボックス2が好評発売中です。もちろん特典映像もたくさんついてますよ。ぜひ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それでは次回の We Love K もお楽しみに。We Love K! ハッパ편지나 보내고 사진에 낙서나 하는 것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박멸 선수를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태편의 협박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저희 구단 측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방법밖에 없어? 있는 것 같습니까? 밖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경호원? 야구하는 깡패! 너 아직 첫사랑 못 해봤냐? 둘이 정군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경호원이 안티팬이라고 하던데요? 싫어하는 선수를 경호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요? 이게 진짜... 은정아! 너도 사람 있거든요!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경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관도! 정상은 아닌 거죠. 그거 할 수 없다. 내가 노려줄게. 봐라. 가까이 있는 누군가란 말이지. 박무열이 요즘 여자 만난다면서요? 박무열 여자 있어? 너네 집에 빈방 있으면 나 좀 재워주라. 고백은 했냐? 왜? 선빵 필승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좀만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만약 박무열이 고백을 받아들이면 어떡해? 우리 길러볼까? 어쨌든 나만 구박할 거야. 난 놈한테 구박받지 마. 기분 나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작가라. 둘이 싸우다가 남녀가 사랑에 빠진다. 처절하게 흔한 패턴이잖아.